나가야 돼. 그렇지, 굿. 잘했어. 땅! 쭉 따라가. 그렇지, 굿. 오케이, 굿. 잘했어. 하고 있다가 드리블을 때리는 순간 돌아가야 돼. 헤이. 오케이. 자, 투.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힘 로테이션이야. 힘 로테이션은 실전에서 가드들이나 포워드들이 되게 많이 써. 근데 센터들도 마찬가지. 제 수비가 프레스를 붙었을 때 그냥 정면으로 오픈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몸을 확 틀어서 가드한 상태가 되는 거지. 그렇지? 가장 기본은 수비가 붙었을 때 이 상태로 막는 거야. 만약에 볼을 잡았어. 근데 수비가 바짝 붙어. 그럼 그대로 틀어지면 되는 거야. 볼은 오른쪽 편에 가드하고 여기서 처음에는 파운드를 치고 바로 드랍이 잡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습하듯이 그냥 한 박자의 드랍은 어려워. 이렇게는 어려워, 시합 때는. 그래서 한번 디뎌주고 이런 식이 될 거거든, 잡을 때. 추진력을 밟아서 차고 나가는 거야, 동작이. 붙은 상태, 파운드, 때리고 왼발, 디디고 잡고 치고 나갈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그지? 원드립을 치고 이렇게 돼야 돼. 수비 옆구리 있지? 이쪽으로 차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잡아서 그치. 다시. 지금도 이제 자꾸 매트 말리면 안 돼. 그때 얘기했잖아, 발을 끌지 말라고. 정확히 뛰었다 밟아야 돼. 할 때 다시. 아니야, 아니지. 어, 아니지. 이러면 추진력 못 받아. 점프 뛰어서 찍는 게 아니야. 중심을 잡고 치고 나가야 돼. 자, 고. 나가야 돼. 그렇지, 굿. 잘했어. 굿. 실전에서는 스와이프도 항상 써야 된다. 이제 수비가 붙어 있을 때 이 오프핸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수비가 대부분 붙었으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해봐. 치면서 그대로 감아주고 나갈 거야. 처음에 오픈, 그러다가 붙었어. 그렇지. 치고 나갈 거야. 오케이, 그 잘했어. 오케이. 자, 지금이랑 똑같이 해가지고 원드리블 슈팅이 되는 거야. 이제 수비는 너가 갑자기 몸을 확 틀어서 힘 로테이션 자체가 엉덩이가 갑자기 확 돌아가면서 오픈이 됐잖아, 그지? 그럼 수비는 이 상태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쏠린단 말이야. 원드립을 쳐. 던져. 바로 풀업으로, 오케이? 자, 잡아서. 자, 근데 있잖아, 파운드를 치기 전에 이미 몸이 돌아가고 있어. 잡아서 파운드 치고 돌아와야 돼, 완전히. 해봐. 처음에 오픈, 수비가 붙었다는 가정하에 틀어. 오케이, 굿. 이번에는 사이드 잽을 추가하는 거야, 사이드 잽을. 붙었지? 수비 다리 사이 가운데 있지? 여기로 찍을 거야, 사이드 잽을. 순간적으로 수비가 떨어져 있든 붙어 있든 간에 나갈 거야, 찍고. 그러면 이 공간 있잖아, 여기로 범프까지 해도 돼. 나갈 때 가볍게, 그치? 가볍게 다리 사이로 잽을 넣어주고 수비는 움찔하지. 순간적으로 스페싱이 벌어진단 말이야. 나올 때 들어갈 거야, 똑같이. 다리 사이로 집어넣으면서 박자가 정박해. 퉁! 땅! 그렇지. 사이드 잽을 넣고 수비 움찔, 가볍게 대주고 뒤로 빠져. 그 다음에 드랍, 나갈 거야. 오케이, 그 해보자. 상황을 잘 생각해야 돼, 상황을. 사이드 잽, 그렇지. 어. 오케이, 다시 리얼하게 해봐. 다시 사이드 잽 할 때 잡아서 스피드 같이 퉁 치는 게 중요해. 웨이트 자체가 완전히 실려야 돼, 찍고 나올 때는. 그치? 해봐. 땅! 쭉! 따라가. 그치, 굿. 굿, 한 번 더. 연호는 상황마다, 상황, 너가 이제 뭘 잘하는지 수비들이 알기 시작하면 바짝 붙거나 처지거나 뭔가 정할 거란 말이야, 전략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대처가 바로바로 해야 돼. 그치? 해봐. 고! 애매하게 지금 스페싱이 벌어져 있는 상태야. 붙여. 해! 퉁! 딱! 맞아야 돼. 그, 잘했어. 자, 지금이랑 똑같이 해가지고 플루트로 던져봐. 살짝 스킵. 그렇지. 힙스윕까지는 아니고 그냥 살짝 스킵만 해. 왜냐면 얘가 제껴졌잖아?
살짝만 트는 거야. 힙스윕으로 완전히 헤비 스텝으로 누르고 들어가는 거고 지금 그냥 스킵으로 떠. 그 다음에 스킵 드랍이 되는 거야, 할 때. 오케이, 굿. 여길 밟고 있다가 우리가 지금은 한 곳에서 이쪽에서 힙 로테이션 하잖아, 엉덩이를. 돌리잖아. 아, 그럼 아까처럼 사이드 잽? 여기서 돌리고. 근데 이번에는 라운드로 크게 돌 거야. 자, 수비가 여기 있다고 치자고. 정면에, 일로 와봐, 여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상. 그지? 여기서 바로 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 거야. 잡아서 쳤어. 그러면, 벗어날 거야. 그러니까 수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가, 드립을 치면서 이걸로 마찬가지 아까 스킵하는 것처럼 점프 뛰어. 그러면서 크게 돌아. 그러면서 자를 거야. 공간을 보고. 그렇지? 다시 해봐. 그렇지. 그러면 공간이 생기잖아? 그냥 쭉 치고 나가야 돼. 어깨가 스치듯이. 자르고 나갈 거야. 오케이? 아까는 수비가 정면에 서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트는 상태. 지금은 엉덩이를 스텝과 동시에 라운드를 크게 돌아. 그래서 이동하면서 제낄 거야. 공간을 만드는. 그렇지. 자, 해봐. 고! 그렇지, 그거 잘했어. 다시, 아까랑 똑같아. 모든 스텝은 딛고 따나기야. 하고 정면을 빨리 봐야 돼. 링 쪽으로, 그렇지? 오케이, 그거 잘했어. 근데 처음에는 아예 등 주고 있어도 돼. 아예 등 주고 있어, 그냥 이렇게. 했다, 해봐, 해, 고! 그렇지. 오케이, 그거 잘했어. 이 상태에서 똑같아. 드립을 치면서 쳤어. 여기서 크로스오버가 돼. 하고 던질 거야.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넘어갈 거야. 오케이. 중심 자체가 다 쏠려야 돼. 넘어갈 때. 수비가 따라오잖아. 바로 잘라서 크로스 스텝이 될 거야. 완전히. 처음에 완전히 가드한 상태. 드립을 치고 왼발로 찍고 끌어나가야 돼. 동작 정확히 엉덩이 빨리 돌려. 해. 자, 하나만 더. 수비 이동시켜. 오케이, 굿. 다시. 이렇게 잡고 있잖아. 드립을 치면서 이 발이 이렇게 이동할 필요는 없어. 수비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그냥 여기다 디디고 움직여라고, 디디고. 첫 발이 이만큼 와이드하게 벌어지는 순간 수비는 알아채겠지? 빨리 디뎌버리는 거야. 얘가 반응 못하게.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서 엉덩이가 빨리 링 쪽으로 돌아가면 돼. 다시. 수비한테 잡고 동작을 크게 크게 해가지고 일부러 알려줄 필요는 없어. 자, 라스트. 바로 스푸시시 해가지고 올라갈 거야. 하나, 둘, 원. 하나, 둘, 투 스위치. 오케이, 그. 그래서 레이어 오프풋으로 쏴봐. 아니, 안 속아, 그러면. 너무 빨라. 수비가 속을 시간이 없지. 헤지테이션 하려면 하나, 둘, 땅이 돼야 돼, 박자가. 다시. 너무 이어지면 안 돼. 해. 정말 쏘려고 해야지. 고. 오케이. 자, 수비를 우리가 지금 계속 한쪽으로 자른 상태인 거잖아. 지금 이 대각선 상태가 될 거야. 그러면 너가 지금 수비면 어디 있어야 됐어? 이쪽. 그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그렇지. 내가 지금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 이렇게 열어주면 이거 그냥 한 골이지. 가져가면. 자, 이 상태에서 누가 봐도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 드리블을 이 오른발 앞에 리스트, 그냥 손목 스냅으로 튕겨서 그 위치에 놔둘 거야. 우리 아까 투볼 웜업 할 때 계속 일부러 한쪽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때리고 이 파란색 매트 있는 발로 똑같이 디딜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 반대로 드랍이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수비를 지금, 자, 수비 이쪽으로 몰고 있다가 이쪽으로 바뀌는 거야, 동작. 자르고 나갈 거야. 자, 천천히 해봐. 자, 이 상태가 됐지, 지금. 자, 오른발 앞에 튀기고, 그렇지. 정확히 튀기고 이 발이 빨리 들어와야 돼. 바로 반대로 드랍이 잡혀야 돼, 할 때. 나봐. 아니, 아니, 처음에 나봐야지. 수비 옆이잖아. 해, 고. 그렇지.
오케이, 굿. 그렇지, 어,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레이업 올라가 봐. 해, 빠르게, 이제. 리얼하게. 오케이, 굿. 다시. 잘했어, 다시. 수비가 못 따라올 정도가 돼야 돼. 수비가 처음에 왼쪽으로 자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계속 주시하는 거야. 하고 있다가 드리블을 때리는 순간 돌아가야 돼. 오케이? 자, 똑같이 해가지고 원드리블 슈팅.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애매하게 빨리 돌거나 자세가 높으면 밸런스 깨진다고. 해봐, 다시. 고! 자, 얘를 쾅 밟아줄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무조건 디뎌주는 건 힘이 있어야 돼. 살짝 뛰는 게 아니야, 지금은. 왜? 디뎌, 이 발이 들어오면서 디뎌. 그러면 이 몸이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큰 힘이 들어가겠어. 점프 뛰면서 타닥 디뎌야 돼. 이 발 하나로, 이 디디는 발 하나로 지금 몸 전체가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힘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오케이, 굿. 잘했어. 지금 약간 가운데다 때려. 위험해. 여기다 때리는 거는 수비가 여기 붙어있는데 손 나오면 어떡해 이거. 정확히 가드 하려면 수비 여기 붙여놓고 여기다 때려야 돼, 여기다. 이렇게 잡아야 돼, 나갈 때. 자꾸 여기다 때린다고. 그러니까 자꾸 밑으로 떨어지잖아, 몸 자체가. 하고 나가야지. 다시. 오른발 쪽에 놔둬. 탁! 튀겨서. 그 다음에 왼손으로 캐치, 돌면서. 그렇지, 어. 해! 쳐. 드랍스루가 나가. 오케이? 그래서 드랍스루하고 비하인드 스탑 해서 던져. 자, 수비가 붙어있어. 디디고 나갈 거야. 이 발 자체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절대. 어, 무조건 대각선으로 나가야 돼. 대각선이라고 해서 옆으로 사이드가 아니야. 발 빠지고 이 발이 디뎌지는 순간 이 발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알지? 어, 그러면 못 밀고 나가니까 툭 빠질 거야. 비하인드 스탑. 그 다음에 풀 리플레이스먼트까지. 오케이? 그래서 던져. 동작도 하나하나 정확히 하는 거야. 드랍스루, 비하인드 스탑, 탕! 하고 던져. 근데 캐치 자체는 한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중심으로 끌어와서 던질 거야. 그렇지. 무게중심이 좀 더 이동되면 좋아. 힙 로테이션 할 때 왼쪽으로 확 쏠렸다가 처음 일로 들어가는 거잖아, 우리가. 쏠렸다가 드랍스루. 그렇지. 어. 수비를 왼쪽으로 몰아. 해! 오케이, 굿, 굿. 잘했어.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무게중심 이동. 헤이. 오케이. 자, 지금처럼 해가지고 슛 헤시테이션까지 하고 레이업하고 끝. 공을 최대한 늦게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서 공을 이렇게 잡잖아. 플리플레이스먼트 동시에 빠질 거야. 나갈 때 공을 잡지 말고 스텝은 자연스럽게 원, 투 잡는 척 하면서 스텝이 빠질 거야. 오케이? 빠져서 레이어 마무리까지. 오케이? 드랍스루, 비하인드 스탑, 해지! 원, 던져. 오케이, 굿. 자, 한 번 더. 잘했어. 다시. 정말 잡으려고 하다가 탁 떨어뜨려 놓는 거야. 오케이? 자유 투. 투샷. 두 개 다 넣고 끝내. 자, 원샷. 오케이. 여기까지. 고생했어. 어이, 슛이 안 들어가.